지난 시간에는 한번 복습 삼아서 예수님 오신 날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절대주의로부터 해방, 상대주의 학습, 이런 명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김홍구형이 말하는 동양의학.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의학계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상의학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보는 사상의학.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상의학을 공부하시는 한의학계 교수님들조차도 자식이 왜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다가가면서 우리들이 마음을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비운들 들을 수가 없겠느냐. 또 제가 이렇게 최초로 이러한 이론을 공개할 적에는 그렇게 아주 그냥 무지몽매한 건 아닙니다.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의학. 사상의학을 둘러고 파면 몇 상의학이죠? 예? 팔상의학. 그죠? 잘 들어보세요. 사상의학을 반으로 나누면 몇 상의학이죠? 이상의학. 이상의학을 반으로 나누면. 일상의학. 예? 그렇게 됩니까? 일상의학 있어요? 영상의학, 영상의학. 그죠?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태극을 뜻합니다. 태극. 여러분들은 본래 다 건강하세요. 본래 다 하느님의 아들이요. 열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정말 몸과 마음이 영육상전한 영적인 것과 이 육체가 다 아주 온전한 우리들의 말하자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조금 마음이 몸매가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양쪽으로 나눠지고 두 번째는 음쪽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사상의학을 이해하기 전에 최초는 이상의학을 잘 알으셔야 되겠죠. 이재마 선생님께서 사상의학을 개발하시게 된 동기가 아주 간단한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약을 먹고 감기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느냐. 어떤 사람은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다 먹고 감기가 나섰다는데 왜 나는 더 하느냐 이게 지금. 그래서 쏙고추가 무조건 났습니까? 쏙고추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렇죠? 이야, 어떤 사람은 말이야 목욕을 하는데 말이죠. 물론 제가 목욕 주장하는 건 반용법입니다. 배꼽 아래를 뜨겁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하는 거. 어떤 분은 온몸을 그냥 뜨겁게 놨다가 차갑게 놨다가 뜨겁게 놨다가 차갑게 놨다가 온몸을 그냥 뭐 무쇠 달구듯이 말이죠. 강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강철이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근데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어떤 어르신네도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에다 좀 넣고 싶을 정도예요. 온몸을 뜨겁게다가 온몸을 차가운 데 넣어요? 그러면 머리도 강철이 되게요? 머리가 강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철머리가 되라는 말입니까? 철머리? 아래는 덥게 머리는 차게 하는 바둑도 두 집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한 집 있으면 죽어요. 이와 같이 음양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재만 선생님이 아주 의심이 많은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상에 가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슨 인요? 뭐 소음인? 그렇죠? 예? 예. 소양인? 예? 예. 태양인? 예? 뭐 이리로 가면 무슨 인요? 태음인? 아, 뭐 이래갖고 뭐 소음인이 인삼이 좋다, 뭐 소양인은 제기가 좋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뭐 약이 잘 안 드는다, 이런 사람이 영웅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나폴레옹이다, 영웅이다, 영웅. 태음인은 말이죠, 뭐 땀을 좀 내야 된다고라고 말이죠. 몸이 좀 통통하니까 율무가 좋다, 마왕이라는 땀 내는 약 같은 게 좋다. 그다음에 밤 말린 걸 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건율 같은 거 넣는 게 좋다, 밤 말린 게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뭐 성격이 무사 같다, 뭐 예술성이 강하다, 이건 재물 저축력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 영웅적이다, 의심이 좀 많다.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태양인만 보면 영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명이 하나, 100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래요. 근데 영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생길 때, 이야, 사상의학을 딱 보고 나면 전부 다 마음속으로는 태양인이 되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에게 드문 일이지 어느 민족에게 가면 전부 다 태양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죠. 전국에 우리 한의학을 공부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 교수 여러분, 저는 1967년도 입학했다가 73년도 졸업했습니다. 제 후배들도 계실 거고 제 선배들도 계실 거고 또 양의학을 하시다가 사상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저희는 한의과대학교 다닐 적에 32명이 같은 반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그 질문 부대였습니다. 한 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한 분은 지금 타계하셨는데 사상의학의 대가 교수님이 우리 사상의학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무슨 인입니까? 교수님이 탁 매를 보더니 오, 자네는 태음인이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암흑의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번엔 돌아가셨어요. 교수님, 저는 무슨 인입니까? 하니까 자네는 말이야 한국인의 60, 70%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소민이라고 그랬잖아. 자네는 어느 나 사람이야? 예, 한국입니다. 자네도 10분에 여기 속해. 섭섭하게. 소민이야, 소민. 딱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선생님, 저 선생님이 저를 소민이라고 그러던데요? 선생님, 저 선생님이 저를 태민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우리 반만 들어오마저 학을 뗐습니다. 어떤 때는 막 미워갖고 출석부로 팍 팽개치고 가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죠. 교수님도 그때마다 한 사람을 놓고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제 제자들은 지금 저보고 태양인이래요. 그래서 난 또 역시 너희들이 영웅을 알아보는구나. 영웅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웃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해본 결과 선생님은